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이곳은 저와 타니 형의 방입니다. 와우. 오늘 왜 갑자기 저 혼자만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주시라고 한 얘기가 많았어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드를 타는 하루와 소소한 저 취미 생활을 하는 일상 캠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완성한 상태고요. 이제 나가기 전에 저의 모습과 저 아침 루틴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저는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저 이렇게 향수가 모여져 있는 공간인데 오늘은 이 향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향수에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거에 좀 빠져 있고 네. 뚜껑이 어디 갔지? 아하. 네. 향수 뭐다 똑같이 뿌려야죠. 근데 막저 이렇게 서버에 뿌리고 머리에 지금 갈아져 있네. 어차피 대충 할게요. 그리고 저는 입에다가 한번더 헤어 앤 바디 미스트를 머리 쪽에다 뿌려줍니다. 소 굿. 이제 가방. 저는 이렇게 오늘 귀여운 미니 가방을 가져갈 건데, 약간 준비물들을 몇개 챙겨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 데일리에서는 그냥 이런 간단한 드레스 퍼퓸 같은 거, 바디 미스트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가방에 멘토스가 있었네. 이렇게 핸드크림도 챙길게요. 에어팟. 마지막으로 지갑. 이렇게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가기 전 저의 루틴을 보여드렸고, 이제 밥만 먹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여러분, 전 지금 애초에 준비를 다 끝마치고 보드와 함께 났습니다. 제철역까지 가서 제철역에서 만나요. 예이. 압구정역에 왔어요. 사실 조금 참 부끄러워요. 사람들 밖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번 이것을 타면서 한강차원 지역까지 가보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어찌어찌 한강공원까지 좋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마스크를 끼고 보드를 타야 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한강공원으로 고인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라. 머리카락 살려. 여러분, 제가 방금 벤치에서 한 20분 동안 멍 때리다가 이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아, 보드를 타볼게요. 재밌네요. 분명히 이 모그모그를 샀을 때는 차가웠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어요. 오늘 날씨가 좋긴 한데 옷을 너무 덥게 입고 왔어요. 그죠?
떠나자 어디든. 풍경 너무 좋죠. 이러니까 한강을 볼 수밖에 없지. 완전 예쁜 웬들레가 있어요. 너무 힐링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벤치에만 앉아있어도 너무 힐링되죠. 이제 슬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랭커펀이 도착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터와 함께 브이로그를 마저 찍게 되었고 지금 다시 보드를 타서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가요. 지금 계산이랑 뭐 먹고 싶어요? 저는요 김밥을 먹고 싶어요. 김밥? 네. 한번 밥으로 같이 갑시다. Let's go. 차 조심. 기다려. 기다려줘. 저희 팀에는 래퍼 라인들이 보드를 탈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니? 뭐 먹었어요, 형? 돈가스. 저는 비빔국수. 그리고 음료수. 많이 먹었네. 그리고 만두. 오, 예스. 가볼까요? Let's go.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와 있습니다. 페페로와? 페페로인가? 빵집에서 페페로인가?